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삼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J그룹, 두 번째 LF, 세 번째 넷마블입니다. 자, 첫 번째 SJ그룹. 칸골 브랜드 중국 시장 진출 발표를 하였습니다. 티몰 하이난 면세점 시작으로 장동, 닷컴, 오프라인 등 채널 확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칸골 카테고리 다변화 성공한 동사의 수출 잠재력 중장기 60개국에 지금 납품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고점 라인에서 지금 돌파할지 방향성 여부를 탐색 중인데 3월성 골든 크로스를 탄 걸로 봐서는 이번에 전고점 돌파 신고가 흐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LF. 업계 최초로 온라인 자사몰에 투자하여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추위로 중국과 겨울철 우유 수요가 견조하게 작용을 하였고요. 온라인 자사몰을 통한 매출이 확대되면서 4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50bp 개선되어 고무적입니다. 자, 이 종목군도 지금 한 3개월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대량 거래를 발생을 하면서 지금 3월성 골든크로스를 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전망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넷마블. 2021년 신작 라인업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이 3분기 출시 예정이고요.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웨이,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등 지속적인 투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4만원 돌파해서 15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주가가 13만원 초반까지 지금 밀렸는데 지금 3월산 데드크로스로 지금 떨어지고 나서 어저께 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입니다. 지금 과대납폭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관심 가져볼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